진짜 지금도 막 다양한 노래 제목들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 오랫동안 공연을 하고 앨범을 계속 내면서 콘서트를 하면 그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곡들 다 들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도 그게 안타까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숫자 콘서트라는 걸 했었거든요. 뭐냐면 발매한 숫자만큼이 그 콘서트 제목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30곡을 발표했으면 그 해의 숫자 콘서트 제목은 30. 그리고 한 3곡 더 내서 33곡 냈으면 그 다음에는 33. 몇 번 했었는데 이제 도저히 한 공연 안에 그 숫자를 다 담을 수 없는 양이 돼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항상 그 공연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이 곡들을 다 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뮤지컬처럼 인터미션을 드리거나 나가서 빵 먹고 커피를 마시고 돌아오는 시간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캠프로 저희가 이제 급식도 배식해드리고 예, 밤에 캠프파이어 하면서 거기서도 몇 곡 하고 다음날 아침에 조식 먹고 바로 아침 공연 산뜻한 노래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해가지고 폭값은 한 사람 한 5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근데 농담 같지만 실제로 사실은 추진을 했었어요. 실제로 장소도 협의가 돼서 그 뭐 기업에서 그 제안이 와서 그 기업 연수원으로 쓰는 곳을 그 숫자 콘서트를 위해서 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몇인 몇시 그 도시락 어떻게 드릴지 버스 어떻게 할지 막 짜다가 코로나 때문에 무산이 됐었습니다. 공개도 못한 채 무산이 됐던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코로나가 끝나면 저는 꼭 그 콘서트를 하고 말 거니까 이런 콘서트 못 드리시는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때 꼭 빠짐없이 다 들려드리니까 그때 꼭 오시기 바랍니다. 퍼펙트데이 아까 벚꽃이 내린다 불러드리면서 3년 만에 봄이 온 것 같았다 이런 얘기 잠깐 드렸는데 진짜로 그런 것 같고 여기서 이 마지막으로 퍼펙트데이 세븐을 했던 데가 또 같은 이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3년 만에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다시 할 수 있게 된 게 사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시고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 음악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이 상황이 끝나려고 그런 요즘 좀 난리잖아요. 찾아오는 발걸음이 또 마음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찾아오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너무 재밌게 즐겨주셔서 공연을 완성시켜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오신 분도 아까 계셨고 또 막 바쁜데 오신 분도 계셨고 요즘에 도저히 올 상황이 아닌데 짬내고 짬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다섯 번, 여섯 번 다 관람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하게 오셨겠지만 부디 저희가 마음 담아서 준비한 이 공연 제목처럼 조금이라도 평소보다 더 좋은 하루였기를 바라면서 집에 가셔도 행복하시고 다음 주도 일주일 내내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남은 3회 공연도 열심히 하고 또 더 좋은 음악, 좋은 콘서트, 좋은 공연하는 뮤지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보셨나요? 뷰티풀 민트라이프도 개최되고 저희도 함께 하게 되는 거? 페스티벌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또 개최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아마 금방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지면서 저희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처럼 저희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무조건 안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노력하고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도 즐기실 수 있게 만들어 보면 만든다면 분명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부디 전해졌길 바라면서 아쉽지만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저희는 소란이었고 오늘의 마지막 곡은 우리여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방향을 찾는
감사합니다. 소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